DM에는 욕이 진짜 하나도 없고 다 응원해주고 응원이 많았구나.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 시합 끝나고 졌는데 얻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댓글 테러를 하는데 그날 상대 비디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계속 다는 거예요. 아 계속 알림이 뜨니까? 제가 호칭이, 제 호칭이 어떻게 누나? 몇 살이세요? 저 89야 누나. 아, 한 살밖에 안 많으시고 어리시고. 네. 건우 좀 괜찮은 척하죠 자꾸. 괜찮다고 하다가도 근데 오락가락 계속 할 거고. 괜찮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경기 끝나고 우는 모습 보면서 또 속상했고. 그때 이제 제가 말했죠. 너 입국할 때 또 더 누가 될 거다. 그렇죠. 기자들 너 피해서 이렇게 다 될 거다. 아 그렇네. 제가 피하는 거. 난 피지. 야 근데 건우야, 난 개인적으로 금메달의 가치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이. 동메달도 더 가치 있는 동메달이 있고, 금메달도 다들 박수 쳐주지만 조금 동메달보다 못한 가치가 있을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 낙심하지 말고. 올림픽 이제 너의 긴 여정이 끝났어. 어때? 그냥 이제 끝났다고. 실감도 좀 나고, 실감 나니까 좀 슬프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진짜 실감이 이제 확 나니까 많이 슬펐는데 지금은 다빈아가 얘기도 많이 해주고 힘도 많이 넣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올림픽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약간 좀 진짜 공감을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림픽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더 진짜 크게 마음먹은 건 내일이든 더 열심히 해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잘 견뎌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은 너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길 같아. 서사를 완성시키려면 그때 결실을 봐야지. 그쵸, 결실을 봐야 만들어야지 하는 것 같아. 결과값보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즐겨봐. 행복할 거야. 알겠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좀 인사 한번 할까? 솔직히 욕도 많이 먹었고 그만큼 더 성장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DM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DM에는 욕이 진짜 하나도 없고 다 응원해 주고 응원이 많았구나. 그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 시합 끝나고 졌는데 얻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뭘 얻었어? 경기 운영적으로도 있겠지만 제일 크게 얻은 건 좀 아 경기보다는 주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약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막 그렇게 해주시고 끝나고 또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막 걱정하면서 말해주시고 본인도 많이 속상하시고 저부터 생각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저렇게 웃고 있지만 웃지 않은 걸 거예요. 그치. 릴스에 그만 떠야 되는데 진짜 릴스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번이 제 운동이 끝이 아니니까 지금 또더 많이 봐주시고 또 올림픽 끝이 아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누나 릴스에 너무 많이 나오세요. 저는 이제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저 진짜 감동 먹었어요. 어떤 그 16강 끝나고 진짜 내가 뛰겠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와서 아 이거 아니지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태권도는 이제 승패가 나고 범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상황이었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우긴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이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네네. 이제 회전 동작을 차고 시간이 이제 끝나서 심판이 비디오 리플레이를 한 거예요. 구심들이 여기서 아마 시도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비디오를 보는 상황 동안 이제 정리를 했어요. 내가 이제 틀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해봤는데 5점이 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뒤차기를 차고 넘어졌고 득점이 들어간 상태에서 넘어지면 감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4점 맞고 상대는 이제 감점 경고, 받고 경고 맞아요. 감점. 네.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상대 감점이니까 우리가 1점이 올라가서 5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2점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 2점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승을 하니까 우선 심판을 이거 아니지 않냐 왜냐면 심판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심판은 이제 열 주셨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비디오를 보고 있길래 네. 여기다 이제 이 부분을 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네. 여기서 나가래요. 네. 이쪽 옆으로 왔어. 테크니컬 디렉터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나가 있으래요. 아 다시 한번 보겠다. 나가 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선수 우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행인 거는 칠레 선수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서는 지는 상황인 거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나갔으면 경기는 끝났고 제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어도 경기는 끝났어요. 왜냐면 나도 이제 나가 퇴장한다고 생각하고 다 내보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소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소청을 걸어도 미안해 이렇게 되고 아 우리가 정말 실수였어 명백한 실수였어 바뀌는 건 없었네요. 어. 아 그럼 현장에서 그냥 아예 바로 잡으신 거네요. 네. 건우를 위해서 누가 했었더라도 바로 잡았겠지만 어. 근데 어쨌든 그걸 뭐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고 이거는 무조건 오류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아 이게 세견맹에서 조금 난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하기는 하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저도 모르는 새에 이제 경고는 와 있더라고요. 다시 경고를 받았더라도 했었어요. 무조건 했었다. 무조건 했었어야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바로 잡아주는 그 모습이 진짜 약간 모성애? 모성애는 아니고. 그럼 이제 이번 대회에서 아쉬운 건우만 이제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아쉬운 게 뭐냐면 부심이 2점을 줬을 때 심판이 그냥 2점을 주고 끝났으면 진짜 멋있게 마무리된 거지. 마지막에 0.3초 남기고 역전승을 하고 이겨서 막 이러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되게 뭔가 우리가 칠레에 우승을 뺏어온 것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아 괜히 좀 그래 네. 보였죠. 예. 그래서 그 칠레의 그 사람들이 댓글 테러를 하는 이런 거구나 댓글 테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날 상대 비디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계속 타는 거예요. 아 계속 알림이 뜨니까. 아직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없었다. 다음 경기일 때 내가 너무 오바해서 다음 경기에 또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도 들고. 제가 이제 속상한 건 뭐냐면 네. 건우가 진짜 막 운동 벌레 아 운동밖에 모르지 좀 그렇지 어쨌든 간에 네. 더 속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일요일날 쉬어서 그때 하루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안 쉬어서 문제거든요. 아 그 쉬면 인색해지면 안 되는데 그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도 운동인데 많이 성숙해 이제 시작이지 뭐 덕분에 대한민국 태권도 이번에 좀 되게 청사진이 그려졌어요. 태권도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한마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진짜 저는 건우가 1등 할 줄 알았고 제가 1등하고 싶다고 1등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네. 건우한테는 2028년 뭐 다음이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올림픽만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맞아요. 맞아요. 그랑프리 중간중간 있는 시합을 맞아요. 치르면서 올림픽이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건우는 이제 한 스텝 한 스텝을 더 밟아갈 선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건우를 응원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건우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네. 건우한테 관심을 갖고 또 보다 보면은 건우가 얘가 원래 몸이 이런데 왜 이랬지? 이런 것도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건우가 저한테 한 말이 DM이 오는 것도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해요. 아. 한 분 한 분한테 다 답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거보여주려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축하드리고 와 건우야 너 진짜 부럽다. 선생님이 너에 대한 사랑? 네. 건우가 이번 올림픽 끝나고 교수님이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 가까워진 거 같아? 솔직히 끝나면 저 이제 그만 봅시다 이제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마무리 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 일도 이렇게 돌아보면 많고 인사는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밑에 건너 선수들 네. 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죽어라 할 테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할게요 저는 화이팅 화이팅 윤기야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윤기 화이팅 고생 많으셨어 네 저렇게 목이 좀 웃지 않은 걸 보여 그치 다시 경고를 받았더라도 했었어야 무조건 했었다 완성시키려면 그때 결실을 봐야지 저 결실을 봐야지 사랑합니다 어쨌든 잡아 잡아 꽉 잡아 윤기